자로 측정하고 칼로 잘라주고 풀로 붙여주고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고 킹킹 가위로 잘라주고 본드로 붙여주고 나무도 깎아주고 글루건으로 붙여주고 사포로 샤샤샤 우드락 커터기로 슝. 근데 이제 빛나게 하고 싶어요.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크업 탐구생활 전기전자편. 그 고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탐구생활 전기전자편은 크게 전자부품 탐구, 회로 탐구, 서킷 탐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부품 탐구에서는 전원, 전선, 저항, LED, 스위치 등 회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부품의 역할과 종류,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로 탐구에서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용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전자부품을 활용해서 간단한 전기전자회로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서킷 탐구에서는 회로 탐구에서 만든 전기전자회로를 티커캐드에 있는 서킷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어렵지 않아요. 일단 직접 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학생도 남학생도 모두 모여 함께 시작해봅시다.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